자, 풀무중 7, 8과 학교 자료입니다. 단어 부분은 나랑 뭐할건 아니고요. 단어는 외워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죠. 어떡합니까? 뭐큰 기능 좀 봐볼까요? 예, 뭐 전치사입니다. 얘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예요. 마토통에서 했었죠. exhibit이라고 하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명사가 되면 전시품, 동사는 전시하다. 얘가 명사로 전시회. exhibition, 얘는 exhibit. 발음이 다르죠? 이그 지 빛. 이그 지 빛. 얘는 엑서비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발음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feather, glance의 무엇을 힐끗보다 응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힙합, 엉덩이가 펄쩍펄쩍 뛴다는 얘기죠. 합이 펄쩍펄쩍 뛰다잖아.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게 그런 춤을 말하는 거겠죠. landscape, melt, modern, myth. myth는 원래는 mythology인데 myth로 줄였습니다. 신화란 뜻도 있고, 모의고사 때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틀린 그런 말을 미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지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넘어가자. 단어 계속 나오고요. IST가 붙어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요. 프로듀스, 프로덕션, 동사와 명사의 관계네요. Promise, Queen, Runaway, Soap Bubble, Stay Away From. 네, 전치사 외워야 되겠죠? Take a look. 같은 말이 뭐야? Look이죠. 이때의 look은 동사고, 이때의 look은 명사죠. 이게 명사인 거 어떻게 알아? 앞에 한정사가 있잖아요. 관사가 있으면 명사입니다. 보는 것을 가져라, 즉 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틴, 10대, 13살부터 19살까지입니다. 왜 13살부터 19살까지입니까? 13부터 틴으로 끝납니다. 12 다음에 13, 14, 15, 16, 17, 18, 19. 틴으로 끝나는 나이가 13, 19. 트레저디, 비극이고요. 카메디, 희극이죠. 버전, 웩스라고 말하죠, 웩스. 웨스 뮤즘이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원더 궁금해하다. 원더하고 완더하고는 다르다. 얘는 돌아다니다는 뜻이에요.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다 전체가 T고, 얘도 전체가 당연히 T가 되는 거죠. 자, 예문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네요. From the hill, 언덕으로부터. She looked down on. Look down on이 수거로 내려다보다 또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에서 경멸하다, 비웃다, 이런 말이 되죠. 여기서 그냥 내려다보답니다. Landscape,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봤다. I didn't notice, 몰랐었다, 눈치채지 못했다. 이거는 알아채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풍경이고, 얘는 알아채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알아채지 못했다. The mistakes in this movie에서. 영화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편집을 잘못했다든가. The food in his paintings looks real. 진짜인이라는 게이형 형자라서 형용사 나온 거죠. 그의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은 진짜 같았다. 먹을 수가 없죠. Since I was busy. Since는 뜻이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뭐 이후로도 있는데,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접속사죠. 마더통 15가에서 다 했습니다. I couldn't answer the phone.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 가끔 나도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바쁜데 막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니까 일단 안 받고 막 그것부터 먼저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네요. Don't stick your arm out of the car window. 그러니까 stick이 들러붙다는 뜻도 있지만, 저게 이제 삐죽 내밀다, 막대기처럼 삐죽 내밀다는 뜻에서 내밀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out of the car window.
차 밖으로 팔 빼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외우시란 얘기네요.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A partridge, 자고새라고 하는데, is a wild bird with brown feather. 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고, feathers and a short tail, 짧은 꼬리를 갖고 있대요. feather. 권투에도 보면은, feather급이라고 있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제일 가벼운 경량급이겠죠. My dad promised to buy me new shoes 사주겠다고 하셨대요. 아유. 신발 사주는 걸뭐또 약속까지 하시나? 갑시다. 옛날에 진짜 살기 어려워. 요즘은 그런 집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웬만한 집들은 진짜 신발 한번 사면은 나도 그랬고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새 신발. 근데 기억나네 갑자기. 그 신발을 문 열자마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냐? 빌라 같은 거 단독주택인데 하여튼 문 열자마자 이제 신발 번데가 있는데 문을 잠궈 놓질 않았는데 새로 신발을 사다 놨었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누가 그 신발을 훔쳐갔더라고. 새 신발. 그래서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 그땐 되게 못 살았던 때라 사람들이 길거리에 거지도 있고 막 그랬어. 요즘은 아름답게 노숙자 그러잖아요. 정말 거지가 있으니까 정말 더럽고 아, 불쌍한 사람도 많았죠. 자, 딴소리 좀 했고요. 딴소리 조금만 더 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좀 편하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아예 머리가 되게 좋거나 아니면은 아예 열심히 노력을 해야 공부 쪽으로 성공을 하는데 머리가 좋고 집에 돈이 좀 있으면 공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머리가 좀안 좋아도 노력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아이들 중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서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도 머리 좋은 스타일은 아니야. 머리가 안 좋아도 어떻게든 한 가지 파고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나와서도 그렇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그 어려운 애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학원까지 보낼 정도면 집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하는데 어떡하니? 그거는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때 열심히 사세요. 갑자기 딴소리 좀 했네요. We are going on a picnic at the seaside. 에이,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닷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shore 아니야? 해변? 이건 약속하다고요. Promise. 어그는 앞으로 보내다예요. 어그는 나중에 할 겁니다. MIS는 MIT하고 같은 어근이고요. 보내다예요. Feather는 깃털 연결 안 했네요. Stay away from windows during a storm. 폭풍 때에는 그런 동안에는 Stay away from windows로부터 떨어져 있는 채로 있어라. 유지하다 이거겠죠. 뭐 어디 머무르라 이거겠죠. Stay away from입니다. 가까이 가지 마가 stay away from입니다. Stay away from me. 내 옆에 오지 마. 뭐 이런 거할 때. Melt the butter over low heat. 낮은 온도로 버터를 녹여라. 녹여다. May I take a look at your movie ticket? Take a look at이 보다예요. 보다. 한 단어로 look at이죠. 아, 두 단어로 look at이죠. 아까도 했지만 얘는 동사, 얘는 명사, 앞에 한정사. I called the police right away. 즉시 immediately 이거 외우세요. Right away하고 immediately하고 외우세요. 이게 즉시예요. Immediately가 IM이 반대고요. M이야. Mediate가 중재하다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Medi가 가운데 거랑 Medium 하면은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중간에. 중간에 있는 거 없게. 즉 바로라는 뜻이에요. Right away. Despite the bad weather. 예. 이제 바로가 되고 얘는 참.
Despite는 전치사로 불구하고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부터 나올 내용이 반대 내용이 돼야 된댔죠. 나쁜 날씨인데 소풍 갔다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돼. We went to a picnic. 아, 진짜네. 우리는 바닷가로 해변가로 해변으로 해변가란 말이 없었죠. 해변으로 피크닉을 갔대. 이건 이런 예문을 쓰면 안 되지. 야, 폭풍 불고 이러는데 바닷가로 소풍 가는 이건 안 되죠. 위험하죠. 착한 단소리. 한 8, 9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제 여름인데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다음날 태풍이 이제 서해안에 상륙하니 어쩌니 이러고 있을 텐데 전날 이제 수업을 하게 돼서 그때는 그냥 바람만 좀 불고 이런 때라 내일 태풍이 지나간다니까 학교도 오지 말라 그랬었더라.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내일 폭풍이 제일 셀때 아파트 밖에 주차장인데 나가볼 거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만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번 느껴보고 싶대. 그럼 안 돼, 얘들아. 그런 걸 만용이라고 하는 거라고. 왜 그런 짓을 해? 너 나중에 커서 자식 나한테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라 그럴 것 같니? 왜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갑니다. A foreign tourist asked me, what to죠? 나에게 이거 하라고. Take her photo. 사진 좀 찍어줘라고 요구했다. 요청했다. 요청하다라. 투어리스트인가 관광객. An eagle's wing, 날개. Is stronger than the airplane의 뭐보다? 이건 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수리의 날개가 비행기의 날개보다 강하대요. 오, 정말? 오, 그래? 예, 갑시다. I wonder, 뭐뭐인지 궁금하다. She did that. 그 여자가 그것을 왜 했는지 궁금하다. 의주 동이네요. I prefer meat to vegetables. 얘는 중요해요. 전치사 to가 나와야 돼. 그래서 to vegetables는 날라가잖아요. 뭘더 좋아하는 거야? 얘가 아니고 얘를 더 좋아하는 거야.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하다고요? 얘들아,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면 안 되지.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실제로 그렇죠. 건강에도 그렇고. 여기 뭐 연결해야 되네. 참 궁금해하다. Everyone in the photo are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얘는 아가 되면 안 돼요. 이즈가 돼야 돼, 이즈. In the photo가 꺽쇠고요. Everyone이 단수 나와야 돼, 단수. 문장이 틀렸어요. 오타에 오타. 이즈가 맞아요. 아이, 선생님, 설마 인쇄되어 있는 학교 자료가 맞겠죠? 아니, 내 말이 맞죠. 이즈가 맞아. 예. 가끔 이렇게 사람, 나도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뭐 학교 선생님이 실수했건, 이 출판사에서 실수했건 모르겠지만, everyone 다음에 is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학교 선생님이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is 맞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방향이죠. direction은. 넘어갑시다. 아이고, 이쪽이네. 자, listen and talk는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쓰는 거죠. 이건 나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복습 삼아 다시 한번 학교 선생님이 빈칸을 어디다 놓는지 보기 위해서. What kind of, what sort of, what type of로 보니까 이세 개가 다 뜻이 종류란 뜻이구나. 형용사로 쓰이면 kind는 형용사로 쓰이면 친절한. Sort는 동사로 쓰이면 분류하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 여자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남자들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 sort가 분류하다는 뜻이 있어요. 분류한다는 얘기는 종류별로 분류한단 말이라서 명사가 되면 종류란 뜻입니다. What kind of, what sort of, what type of. 그러니까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What sort of books do you like? What type of books do you like? 뭐 이런 것 같아. Brian, is your band going to play at the teen music festival? 아, 이거 다할 필요 없어요, 나랑. 마카노 뮤직이 하나의 음이다, 그랬으니까. 봐봐, 얘들아. 얘가 원래 문장 어순이 여기 있던 애 아니야.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러면 의문문일 때 요, 여기 나온 애들은 비동, 주어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조동사야. 얘는 조동물음표, 조동3도 있고, 조동1도 있고, 조동2도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애들은 하나의 의미단이에요. 얘가 나중에 플레이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야죠. This year는 부사예요. 올해에. 원래 문장 원수는 뭐예요? You are going to play what kind of music이라고요. You are going to play some kind of music. 너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한다. 뭐 이런 거. Nice kind of music. 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음이다니면 함께 움직입니다. 완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의 음이다니. 즉, 조동사 앞에 있는 거 네모 쳐야 됩니다. 비슷한 얘가 How many books do you have? 뭐 이런 게 있을 때 요게 조동3이잖아요. 얘가 못 튀어나가서 이 조동3 앞에 있는 애가 하나의 음이다니. 얘가 여기로 가야 돼. 원래 문장어선 뭐야? You have very many books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니네가 이 수업 들으면서 옛날에 쌍용중인데 이런 식으로 막 분석하는 걸 되게 신기해서 걔 전교 몇등 하던 애가 왔는데 나중에 문자를 보내 카톡을 장문의 카톡 보냈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되게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색다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네가 영재에 가능한 거야. 락 뮤직 좋아해, 연주할 거야. Well, we will play songs from the 90s에서 90년대 음악을 하겠대요. 어이구야. Can you help me? I don't know how to paint clean lines. What kind of brush were you using? 그러니까 what kind of brush가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의 음이 단위로 using의 목적어잖아요. 원래 문장어 쓰는 You were using some kind of brush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왜 자꾸 some이라고 하나요? 이 was이 한정사예요. kind가 명사니까 얘는 한정사여야 해요. 형용사. 그런 한정사 같은 거 중에 this kind of brush, that kind of brush, the kind of brush, some kind of brush 그렇게 쓸수 있다고요. 한정사 넣으면 된다고 여기. some kind of brush라고 하는 거죠. 다 한정사들이 some이니, the니, a니, his니 이런 거다 한정사. 일괄해서 했어. this round brush 할 건데. 자, you 자, when you paint lines. 자, 계속 가서요. When you paint lines, a flat brush is better. 평평한 브러쉬가 더 좋대요. Try this one. Okay, thank you. 이때 원은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정해지지 않은 거. 부정대명사. 같은 종류지만 다른 물건. 내려갑니다. 바르게 고칩시다. 자, 그래서 Anna, we are meeting at the arts festival tomorrow at 1:30, right? Right. What kind of program do you want to watch first? 프로그램이라 퍼포먼스가 돼야 되고요. 어떤 종류의 공연을 할 건데, I want to watch the hip-hop music 아니라 댄스를 할 거래요. 힙합은 음악이기도 하지만 댄스를 할 거래요. 댄스 퍼포먼스를 할 거래요. Sounds good. 이트가 생각되겠죠? 또는 대시 생각되겠죠? 이시나 대시 생각되겠습니다. It's at 1 p.m. at the gym, right? 1시가 아니라 2시고요. Yeah, and how about watching the play Romeo and Juliet at 4 p.m.? Oh, the one at the main hall에서 하는 거, at the gym에서 하는 거, sure, 좋아. Near이죠, near. At the gym이라 메인 홀이 체육관 A에 있을 순 없잖아요. Near. 체육관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메인 홀. 주 강당이게 되겠네요. 주 강당. 큰 강당. 자, 갑시다. What are you reading, 지나? 지나야 뭐 읽고 있니? The novel. NOVEL은 novel이에요. 소설. Life of Pi. It's a story of a boy and a tiger. It's a great book. I have seen the movie of it too. 영화도 봤어요. 현완경이고요.
I prefer the movie to the novel. 2가 나온다는 거 했고요. 뭘 좋아하는 거야? 소설이 아니라 영화를 더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는 건 영화예요. Why do you like it better? 왜더 좋아하는데? The scenes are very beautiful and the tiger looks so real. 나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아니지만 거의 처음이죠. 처음 부분에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다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슬프더라고. 그리고 조그만 보트냐 무슨 구명보트 같은데 이제 남자아이하고 뭐 호랑이하고 뭐 다른 동물들이 막 같이 이제 그 좁은 데서 생존해 나가는 좀 독특하고 그랬는데 되게 가슴이 안 좋았던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Have you listened to Jane's new song, Girlfriend? 이라는 노래 들어봤는데 이거는 Have가 조동투라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물음표일 때 여기다 내가 들어본 적 있냐? Yeah, it's really cool. The guitar part is great. 기타 부분이 되게 좋았어. There is also a dance version도 있어요. Of the song on the 앨범에. 한 앨범에 댄스 버전도 있고, 기타 치는 버전도 있는가 봐요. I've listened to it, but I prefer the 기타 버전이 더 좋아. 얘가 더 좋은 거야. 2는 전치사야. 얘는 아니라고요. 이 아이 입장에서 더 좋아하는 게 얘라고요. Prefer. 나는 댄스 버전보다 기타 버전을 더 좋아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고 순서가 반대라는 게 중요한 거냐? 댄스 버전보다 이게 보다예요. 보통 뭐뭐 보다는 than을 써야 되지만 라틴어 어근이기 때문에 얘가 to를 써요. 라틴어 어근에서 말들은 전치사 to를 써요. be superior to, be inferior to, be anterior to, be posterior to를 쓴다고요. It matches her voice better. 그 기타 버전이 그 여자의 목소리하고 더잘 어울린대요. 이때 배로는 부사의 비교급이죠. 왜요? 매치란 일반 음성 보여주니까 외래 비교급이에요. I saw an interesting photo in an art book. Look at this. 얘가 페인팅인데 포토가 아니라 페인팅이구나. Wow, it looks like a 다빈치스 모나리사. 모나리사예요, 영어식 발음은. 모나리자가 아니에요. 모나리사. Accurately, 정확해가 아니라 actually, 실제로 It's Mona Lisa by Fernando Botero 이 사람이 그린 모나리사가 또 있는 거예요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아니고요 영어식 발음은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게 아니라 Fernando Botero가 그린 거죠 I prefer 다빈치를 더 좋아해요 보테로즈 게 아니라 다빈치 거도 좋아한다고요. 다빈치스 모나리자 has an uninteresting smile 아니라 interesting smile이라고 그러죠. 흥미로운 미소.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데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뭐난뭐 신비하다는 느낌도 안 드는데 그게 신비하다 그러니까 뭐 내가 모자란 건지 눈썹도 없어요. 모나리자 그림 보면 여자가 눈썹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지 뭐 대단하다라는 느낌 안 드는데 뭐 예술적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겠죠. 난잘 모르겠어. 그냥 여자 얼굴이네. 여자 뭐 상반신 얼뭐 그림이네. 무식하네요. 아 원래 미술 쪽 좋아하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나는 그 초현실주의 화가냐 그 달리 이런 사람 그림 좋아했죠. 몬드리안 뭐 이런 사람 좋아했고요. 자 갑시다.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보테로즈 게더 좋아. 얘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투이아는 날아가는 거라고 이해하라고요. His 모나리자, 보테로의 모나리자는 유니크, 독특해. And it looks modern. 좀더 현대적인 것 같아. 라고 유니크가 아니라 큐트, 더 귀엽대요. 자, 넘어가 봅시다. 아, 여기 있는 말들이 시험에 바꿔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너네가 바꿔 쓸수 있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야. 빈칸이 중요하다고요. 틀린 거 중요하단 말이야. 이 부분은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뭐가요? 바꾼 거 중요하다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사역동사. 예, have, len, make, help죠? 뭐 있냐? have, len, make, help 어딨어?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5형식이라 오사라서 써놨네요 이 학생이. 오사라서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를 원형화해야 된다고요. 과거형도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는 거야. 아빠는 만들었어. 내가 물 주게 꽃들을. 만약에요. 여기서 그렇게 안 되는구나. 자, 그렇게 시킨 사람 누구야? 아빠예요. 물 주는 사람 누구야? 나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관계고요. 이때 미를 의주라고 하는 거고 얘를 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로 루트 버브가 와야 된다. 자, 꼼꼼하게 써놨네요, 이 아저씨. Teacher made us clean the classroom. My mom has me do my homework 하게 만드셨어요, 엄마가. Let me use his computer. 그의 컴퓨터 사용하는 걸 허락했어요. 얘는 과거형이에요. 과거 시제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얘가 현재 시제면 let's가 돼야 되잖아요. 3단현이 돼서. 그럼 과거 시제, 얘가 현재 시제예요. let 이렇게 바뀌잖아요. let. 사역동사는 heavily make help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make는 억지로 하게 만들다의 의미가 좀 세고요. 강요가 함축되어 있고요. have는 시키다 해가지고 가벼운 지시. 얘는 뭐가 다르니? 강요나 가벼운 지시나. 햄마. 안 하면 맞아. 안 하면 밥안 줘. 뭐 이런 식인데. 같은 거 아니야? let은 허락한다는 게 개념이죠. 허락의 개념. help 왜안 나와? 준사역동사 나오죠, 여기. My boss made him stay in the office. 이렇게 돼야 되고요. 2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가 O2여야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O4니까 안 돼요. I had my brother fix my bicycle. 내가 내 동생한테 자전거 고쳐놔, 이 자식아. Thank you for letting me use this computer. Let이 나와야 돼. Use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Use가 나와야 된다고요. 얘가 O4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로 원형 나와야 된다고요. 이 문장 외워볼까요? 준사역 동사. 동사 원형 말고 to 부정사가 올수 있다. 그래서 준사역이다. carry도 되고 to carry도 된다. get은 to 부정사 나와요. 그래서 my dad gets me to wash his car every weekend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사역의 의미를 띠지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가 나오니 얘는 나는 뭐라고 돼 있니? O2라고 해요, 얘를. get은 O2라고 하는 게 너한테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니네 어딨냐? 니네 마더텅 1과에 마지막 핸드아웃이었잖아? 그 마지막 핸드아웃에 참 보면 그 쓸데없는 짓 같은 마지막 핸드아웃 아니면 마지막 전 핸드아웃에 O2들을 모아놓은 거에 O4에다가 안 하고 O2에다가 get 어딨어? get을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야. 얘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와야 되면 O2지. 이걸 뭐하러 O4라고 하냐고요. 이걸 사람들은 여기다가 넣기도 하는데, get은 O2에, 즉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get이 얘가 O2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O2잖아요, 말하자면. 그 뭐하러 O4라고 하냐고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니네는 이 문장과 O2가 맞지 않냐? O4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요.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거니까 얘가 두개 같이 외워지는데 결국은 한 문장 외우는 거 아니야? 얘네 두 개가 같은 건데. 넘어가 볼까요? Mom made me clean. 지겹죠?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엄마는 나에게 방 청소하라고 했고, 내가 뭐 하게? 콘서트 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거 허락하다니까. 그 감시원들 또는 경비들이 그 남자애들을 떠나게 했어요. 그 건물을. 원형 나오고요.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학생들, 그 학생을 뭐 하게? Follow the rule. 규칙을 지켜라. My parents make me read a book. 아, 이거 뭐다 똑같은 얘기라, 이게. 그렇지 않니? 이게 내가 5반이? 너무 똑같잖아요. Watch a TV? 이게 맞냐?
왓츠 TV야 얘들아. 이거 관사 쓰면 안 돼. TV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는 관사 쓰면 안 돼요. 관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Watching the TV 하면 이게 뜻이 뭐니? TV라는 기계를 보는 거야, 기계. TV 프로그램을 보려면 관사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기계 보는 거야. TV즈 이러면 하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TV 살까? 여러 TV들을 보고 그냥 기계를 보는 거야, 이거는. 얘는 이게 관사가 없으면 이때의 TV는 방송을 보고 있는 거라고. 아니, TV 안에 있는 방송을 봐야지 왜 TV 기계를 보고 있니? 고문 아니냐? 담임선생님이 우리로 하여금 TV 기계를 보게 허락했다. 한 시간 동안 TV 기계를 키지도 않고 TV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30명이나 된 애들이. 무슨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문장을 이상하게 만든 거야. Listen to me. 여기도 관사가 붙으면 안 돼요. 이거 니네 다 했어. 몇 과에냐? 5과에서 했어. 이거 더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라고, 이거. Listen to music이에요. 보통 안 써요. 좀 우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doesn't let이, be 다음에 listen이라는 동사가 나온다. Sometimes I have my brother stay with me. 나는 가끔 내 남동생을 나랑 같이 있게 만든다.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는 거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 없을 때내 동생 있으면은 라면 끓이라고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 나가? 나가 논대요. 이리 와 엄마. 나가긴 어디 나가 엄마. 라면이나 끓여와. 엄마 아빠 없을 땐 내가 왕이야. 그래서 이 누나하고 남동생이 이렇게 싸우나 봐요. 누나는 자기가 위라고 막 그러는 거고 남동생은 한번 싸워도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나랑 싸우지 마. 너무 세게 싸우지 마라. My sister has me play. 내 여동생은 나를 놀게 했다. 뭐야 이게? 각자 이야기를 만들었더니만. 예. 그럴 수 있죠 뭐. 가자. 틀린 문장. Mr. Green made his team working이 안 되고요. Work가 돼야 되고요. Uses라는 3단연 나오면 안 되죠. 원형 나와야 되고요. To watch 나오면 안 되죠. Watch 나와야 되고요. Went 과거형 나오면 안 되죠. Go 나와야죠. 예. 별게 없어요. Let me see the answer. 예. Made the children scream. 그 괴물은 아이들을 소리 지르게 만들었대요. 몬스터 주식회사가 생각나네요. 그 여자는 그 여자의 꿈들이 come true.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 문장이나 외워볼까요? come true의 come은 이형 형자고 얘가 형용사 나온 거죠.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야. 얘들은 원형 부정사야. 나중에 알겠지만 원형 부정사야. 얘는 동사가 아니야. 부정사야. 7과에서 할 거예요. 이게 실현 대다죠. dreams come true 뭐 이런 거죠. 고치겠다. Had him fix my chair. 그 남자에게 시켰어요. 내 의자 고쳐놔. 넘어갈까요? 간접의문 갑시다. 간접의문의 정의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과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과 그리고 비스켓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의문사가 있는 것들이고 의문사가 없는 거 여기 이게 지금 의문사 있는 것들이고 여기 맨 끝에 있네요. 봐보세요. 이게 이 when 같은 게 있는 when 같은 게 있는 요두 개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간접 의문문이고요. 얘는 비스켓이잖아요. 띵크 때문에 얘들을 비스켓이라고 하잖아요. 비스켓.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이때는 if 해달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if나 whether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Do you like me?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 나오고 you like me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 어디 한두 번 하니 이거. 처음부터 가자. 아무도 모른다.
그 여자가 언제 왔었는지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의주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장의 일부로, 음모문의 문장의 일부로 써서 목적으로 쓰인 거 다. 노후의 목적어, 노후의 목적어, 노후의 목적으로 써 있고요. 얘가 원래 음모문 어순이 그런 말이야. What does she leave?에서, 아, when does she leave?에서, 언제 그 여자가 떠나냐? 라고 하는 말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되어야 돼서, she가 이렇게 오고요. does가 사라지면서 얘한테 삼인칭 현재를 주고 가니까 leaves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몇 형식이야? 나에게 네모가를 말해. I/O에게 do를. 의주동이 됩니다. 주의 해가 되는 게 얘가 비스켓이에요. 얘가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여기 있는 think 같은 동사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 당연히. 그 동사 때문에. 원래는 do you think when your friends will come인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동이 아니고 조음사가 저 떨어지는 애는 think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원래는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의주동. 이래서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틀리다고요. 왜냐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맞는 거죠. 의문사 구라고 하는 것들도 했었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many legs does a spider have. 이렇게,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does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는 have가 앞으로 못 튀어나가서 doe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는 거냐면, 이 조동사이잖아요? 조동사 앞에 있는 건 하나의 음이단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음이단이에요. 그 얘가 의 플러스 주가 아니에요. 얘가 의문사예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동사고요. 그래서 how many legs가 의, spider가 주, has가 동이 되는 거란 말이야. 비슷한 게 I want to know 하고 뭐가 겹치는 거야? What kind of books do you have? 아이고, 좁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I know 하고, What kind of books do you have? 라는 문장인데, 이걸 합쳐라 그러면은, I want to know. 봐봐요. 두가 have가 앞으로 못 튀어나와서 나온 조동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음이단이라고요. 요 조동 3 앞에, 조동사 앞에는 주어보다 앞에 있는 건다 조동사예요.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음이단이가 돼서 원래 이 문장, 원래 문장 것은 뭐야? You have what kind of books라고요. 얘가 의문사라니까요. 그러니까 what kind of books가 주어, 이거 의문사예요, 얘가. 그 다음에 you가 주어고요. 해보겠네요. 얘가 동사라고요. 지금 여기에 이걸 의주라고, 써, 의 플러스 주라고 써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I know who did it. 이렇게 되면 who did it의 who는 이 문장의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who did it이에요. 얘가 의문사면서 뭐야? 주어예요. 삼형식이에요. 누군가가 그 John이라고 합시다. John did it. 삼형식이란 말이에요. 얘가 동사예요. 그럼 얘를 합쳐라 그럼 뭐야? I know. 얘두 개를 합쳐라 그러면 I know. 순서가 안 바뀐다니까요. who did it.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의 플러스 주, 얘가 동이라고요. 중지하고 쓰세요, 일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앞에서 다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또 해야죠. 또 팁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여기로 설명을 가야겠네요. 요것도 T고요. 자, 여기는 요 비스켓이 T고요. 요두 문장이 T가 돼야 되고요. 뭐 이렇게 많아요.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맨 마지막에 요구하게 됩니다. 의문사가 없는 음음은 if에도 T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if I like to know 알고 싶다. Do you like me? 너나 좋아하니? 이게 의문사가 없잖아요. 1H8WH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주동이 못 되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접주동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접주동. 얘는 that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니? 이게 좀더 어려운 버전으로 가면 얘기야. if, whether 다음에는 완전문 오고. 봐봐라. I'd like to know what you like.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써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의, 주, 동이 돼요. 참고로, 밑에 문장은 틀렸어요. 위에 문장은 맞는데 밑에 문장은 틀렸어요. If you like me, what you like me. 이건 틀렸어요. 뭐가 틀린 거야? What은 플러스 뭐 나와야 돼? 1H8WH에서 왓슨 플러스 불이에요. 불완전문 나와야 돼. 율랑이란 삼형식 완전문 나오면 안 돼요. 얘가 사라지고 여기 점을 찍어야 얘가 여기 들어와 있는 말이에요. You like what이란 말이에요. 얘는 불완전문 나와야 돼요. 얘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는 플러스 뭐야? 완이라고요. 삼형식 완전문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미가 있으면 안 돼. 미나 유가 있으면 안 돼요. 둘중 하나가 없어야 돼요. 왓이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그래서 if, whether라고 what하고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뒤에 완전문. 그러니까 1, 2, 3, 4, 5형식을 모르면 완전문, 불완전문을 알 수가 없어. 이게 3형식 간단한 문장이라 그렇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뭐가 하나 없어야 돼요. 유가 없든지 미가 없든지 하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if, whether는 거는 그러니까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대시되면 안 된다는 것과 얘가 와시 되면은 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까지. 얘는 접주동이고 얘는 의주동인데 얘는 뒤에 불완전문 나온다. 명사가 하나 없는 둘 중에 하나. 유가 없든 미가 없든. 얘는 접속사니까 다 나온다. 완전한 문장 나온다. 얘는 여기에 불이 나온 거고요. 얘는 여기 완이 나온 거란 말이야. 고2 거야 이게. 별거 없어 고2 것도. 이제 단어가 좀 길어지고 많아지면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 T를 볼게요. 요두 문장 T 하시고요. 요두 문장 T 하시고요. 이거 T, 이거 T, 얘도 T.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뭐다 하는 건가요? 아, 이게 복습해야지, 또. 그리고 얘들아, 니네가 이거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거밖에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마더텅이 그 고3까지 끝난다니까. 너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또 카톡 보내는 거라니까. 선생님 그때 그게 뭐였나. 그런 애가 있잖아. 지금 보여줬잖아. 수업 시간 중에. 토익 공부하는데 문법 같은 거막 물어본다니까. 자, 갑시다. 한 문장으로 바꾸래요. Can you tell me? 너는 말해줄 수 있니? When does the party begin? 아, 이것도 지겨운 거 해야 되네요. 의, 주, 동. 얘가 사라지니까, begins가 돼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s가 본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얘가 사라지면서. 얘도, 얘가 does 때문에 사라지면서, 얘가 opens가 돼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의,
주동. 얘도 이제 3단은 아니면 과거형 나오는 거죠? 에이, 이건 푸시 쓰여가지고 푸푸푸시라. 얘는 원형이고 얘는 과거형인데 모양이 똑같잖아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이런 거 하는 게더 나아. Where did he live?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뭐로 바꿔야 돼? Where he lived. 이게 더 낫죠. I wonder 하고 얘하고 합치면 얘하고 얘가 나오는 거다를 T. 요것도 하나도 T야죠. 요두 개도 T에서 3단현 나오는 거하고 과거형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내리 가서 으이 다뭐할게 없어. How much가 하나의 의미도 아니고요. How tall this building is? 해서 얘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의, 얘가 의, 주, 동. 좀 지겹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의문사 구라고 하는 거죠. 내려가자. When was this painted? 언제 이것이 칠해졌니? 원래 문장 어순은? This was painted when이란 말이야. 수동태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수동태예요. What is the title of this picture? What material? 이게 이제 의문사 구가 되는 거라고. 하나의 의미다 이러니까. 그래서 The girl wants to know when this was painted 해서 의, 주, 동 수동태 돼 있잖아요. 더 보이 우드 라이크 투 노우 알고 싶어요. What the title of this picture is 해서 얘가 의주 얘가 동이 돼야죠. 얘는 What material the artist used 해서 What material이 이게 여기 나왔던 거잖아요. did 앞에 있는 게 하나의 의미다 이러니까 one material이 하나의 의미다 아니라 얘가 의, 얘가 주, 얘가 동이죠. 이 정도 T 해야죠. 그 남자는 궁금해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물질이 그 아티스트가 사용했었는지를 이게 하나의 의미다 아니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더비더비란 말이에요.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이 두개 나온다 그래서 더비더비라 그래요. 자, Welcome to the World Art Museum Tour. When you go to an art museum, how much time do you spend? 이렇게 되는데 얘가 두가 조동 3이니까 얘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봐야 된다고요. How much time을. 얘가 의문사예요. 나중에 이거 바꾸면은 How much time you spent 이렇게 되겠죠. Spend looking at each painting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일단 쓰고요. 여기는 looking 나와야 돼요. 얘가 동명사예요. 왜냐면 spend는 여기에 time이 원래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on이나 in이 생략돼, on이 생략돼 있어 보통. 전치사 on이 생각돼서 뒤에 동명사 나와야 돼.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 much time을 do you spend 쓰느냐? Looking at each painting. 각각의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나요? Many visitors glance at. 흘끼 보고 말아요. Only a few seconds만. Before they move on. 계속 다음 그림으로 가다. Move on은 계속 진행해 나가다니까. But you might miss the important details of painting. 왜냐하면 때문에란 뜻이잖아, 얘가. 왜냐하면 since it is hard to 증가정법이네요. 가주하고 얘가 진주어네요. 회화에서 나왔잖아요.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됐죠.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놓치게 될 거래요. 이때 미스는 놓치다예요. 미스는 뜨지 많아요. 놓치다. 그리워하다. 실종되다. 세 개의 공통적인 뜻이 뭐야? 나로부터 떠난 거예요. MIS는 MIT가 어근인데 그게 send 거랑 어근이 미션하고 같은 어근이 이게 트랜스미션 이런 거하고 다 같은 어근이에요. 나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실종되고 놓치는 거죠. 가자. 여기서 놓치다 뜻으로 했고요. We will look at two paintings closely.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세히 얘가 자세히. And I help you see interesting details를 보게 도와줄 거래요. Check out. What is the problem with spending? 이게 뭐야? Only a few seconds looking at a painting. We might,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게. 먼저 봅시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본문에서 다 했겠죠. The seaside landscape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대명사로 써야 되고요. is가 not이 붙어야죠. 얘는 부가문 문이고요. it 써야 돼요. 이거를 the seaside landscape 쓰면 안 돼요. 대명사로 써야 돼요. isn't it?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됐고요. 이카로스 얘기가 나오네요. 트럭하는 이카로스. Where Icarus is. 의주동이고요. 어디에 이카루스가 있는지 보이니? 뭐 이런 거고요. 의주동. 팔을 뻗고 있네요. 물 밖으로 나와서 두 다리가 보이니? 뻗쳐 나와 있는 거죠. Stick out은. Stick out 중요해요. 밖으로 나와 좀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Stick out이. 유명한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 다이달루스 이거 아니야? 예, 그러나, 예, entire painting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본문에서 굳이 여기서 반복할 사항은 아니고요. 넘어갑시다. 예, 빈칸이 중요하다. 얘는, 얘가 원래 여기 왓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왓이? 얘가 멀어서, 비스켓이잖아요, 비스켓. 원래는 Do you think what the artist is trying to tell us?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의, 주, 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튀어나온 이유는 이 think 때문에 그렇다고. T일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이거 T일 거예요, 이 문장. 외워야 돼요. 뭐라고 말했니? He told Icarus to stay 해가지고 얘는 O2잖아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나와야 되죠. 이카루스가 머물러야 된다고.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stay away from the sun. 이카루스 father made wings for Icarus with feathers and wax 맞고요. 이카루스 didn't listen to his father's advice and flew too close to the water to the sun. 그래서 녹아가지고 아교질, 이 웩스가 녹아가지고 바다에 추락해서 죽는 장면 아니야. 자, 빈칸 있는 거잘 보시고요. 얘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후가 왜 튀어나온 거냐? 비스켓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문장도 T 해야 돼요. 본문에 다 T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예. 아, 본문에서 했던 거라. 오형사역이나 목적어 되면 원형 나오는 거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시험에 나왔는데 틀린 애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거 오형사역 오형지가. 아. Try to see which direction the artist is looking at.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봐봐. 얘가 the artist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돼서 의가 된다. 뭐 의주동이란 말이야. 얘 원래 옷은 뭐야? at 뒤에 목적어가 얘잖아요. The artist is looking at which direction이란 말이야. 원래 문장 없으니. 외워보세요. 본문에서 T라고 했겠죠. 안돼 있으면 여기서 T 하세요. 예. Who do you think? 이것도 어쨌든
얘 띵크가 비스겟이라 여기 있던 후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라고요. 몇 번째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지도 않니? Who are the people in the mirror in the background of the paintings? They are the king and the queen이래요. 그 다음에 the artist Diego Velasquez is behind the large canvas. 맞고요. The two women are behind the princess who is in the center. 가운데 있는 사람 여자들은 두 여자들이 프린세스 뒤에 있지 않다. 보면 되는 거고요. False고요. 예, 지금 본문 찾아보니까 비하인드가 아니라 비사이드잖아요. 뭐뭐 옆에란 전치사죠. 전치사 하나씩 나옵니다. 넘어가 볼까요? 7과 형식평가 가보겠습니다. 짝지어진 단어의 연결이 어색한 것은? 예술, 예술가. 방문, 방문, 아예 비지터가 되었죠. 투어리스트, 다 IST 붙이면 얘는 OR 붙는 애라고요. 빈칸이 알맞은 거. We are meeting at the art festival tomorrow at 1:30, right? Right. What kind of performance? 아까 나왔었네요. Do you want to watch? 얘가 하나의 음이단이라니까요. 얘가 조동 3이니까 그 앞에 있는 애가 하나의 음이단으로 가야 돼. 내려가고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러니까 프리퍼 2가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전치사 2예요. 뒤에 명사 나오는. 일치하는 것은 큐트.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아까? 예. 일치하는 겁니다. 본문 잘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알맞은 거. I like heroes almost. 여기 있잖아요, 답이. 나는 좋아해 가장. 너는 좋아해 가장. 이게 뭐? 대답 보면은 질문을 알수 있잖아요. What kind of movie가 의예요? 주. 동의 되는 거죠. 얘는 부사고요. 가장 많이. 왜요? 일반 동사 옆에 있으니까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이에요. 부사의 최상급. 어법상 옳은 거 I'd like to know what 다른 게왜안 되냔 말이에요.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되는데 Tell me where do you live? 그러니까 얘가 두가 사라져야죠. 의주 동의 돼야 되니까 I wanna know what is his name? is가 여기로 가야죠. What his name is? Please let me know what she likes가 되었죠. 3단 형태에서. would like to는 같은 말이 would like to의 줄임말이잖아, 저게. would love to 또는 want to. 다 했잖아요. 이거 외워. 뭐뭐를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I'd like to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의주 동이네요. 네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난 알고 싶어. 너 어젯밤에 잠안 자고 뭐 했어? 어떤 녀석 보니까 세상에 잠도 안 자고 세상에 영국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보겠다고 세상에 손흥민 보겠다고 밤을 새고 앉아 있다니까요. 왜 그래? 그러라고 핸드폰 사줬니? 의 주동이 되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솔브드가 되어야겠네요. 주동이 되죠. 솔브드가 되었죠. 문장을 완성하래요. 라푼젤스 mom made 라푼젤 stay in the tow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이드는 오사구, 목적어구,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 거고요. Good music will make you feel 허접하네요. 너무 쉽다 이거예요. 글을 읽고, despite, 아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뭐야, 이거? 하도 많이 나오니까, in.
스파이트 어브. 얘는 세 단어고 얘는 한 단어야. 같은 말이야. 디스파이트 어브라는 건 없어 영어에. 답할 수 없는 거.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the painting?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조동 물음표잖아요. 얘가 하나의 음이단이라고요. There are very many people. Very many people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Do you see a 기다리는데 artist? Who do you think he's painting에서 여기에 who가 여기 돼 있는 거? 이거 아까 T했던 거 아니야? 얘가 비스켓이라 그런 거잖아요. 비스켓이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고기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통 서제스트 얘기하는 서포스 아 서포스 얘기하는 서제스트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예뭐 불모가 참 독특하네요. 저거 다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서포즈로 보기도 하고 서제스트로 보기도 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외우세요. 예, What kind of movie? 이게 하나의 음이단이에요. 두가 조동 3이니까 그 앞에 있는 거 하나의 음이단으로 간다고. Doesn't let Cinderella go to the 그러니까 Doesn't let이 이거 T 합시다. 오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다는 거고요. I wanna know. 이거네요, 달리. 이게 기억의 고집인가 그래요, 이 작품이. 이런 작품 좋아해요.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작품이 반란의 예감? 아, 그건 초현실주의 작품 치고는 정말 느낌이 팍팍 와요. 시계들이 늘어져 있죠, 막. I wanna know who drew this picture. 그 얘는 이 후에다 뭐라고 쓰는가? 의 플러스 주라고요. 얘가 동이라고요. 얘는 강력한 T가 됩니다. 얘를 who draw this picture를 요 부분을 의문문으로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원래 의문문이잖아 저거. 간접 의문이 아니라 똑같다고요 어순이. who drew this picture라니깐요. 얘가 의주 위 플러스 주 동이라고요. 그래서 어순이 똑같아요. 쓰시고요. 원래 우선까지 써. 'I'm curious about what the artist wanted to tell.'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시 처음 본 사람. 제목을 보면 느낌이 확 와요. 얘가 의문사, 얘는 주어, 얘가 동사. 'I'd also like to know, would like to'가 나왔네요. 'Why the Clocks are melted in the picture. 왜 녹아져 버렸는지 궁금하대요. 의, 주, 동이죠. 수동태까지 나왔으니까 요것도 티합시다. 요 문장도. 외우세요. 외워야 산다. 자, 8과 부분 가볼게요. 여긴 단어는 그냥 외워라고 다 T가 된다는. 뭐 특이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Be busy with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전치사 8과죠. 8과에서 해요. 동명사 나와야 돼요. Bottom counter, creative, dependence, downtown, elderly는 ly가 붙어 있지만 형용사예요. 나이 같은. 그래서 the elderly 하면 elderly people, 즉 나이 든 사람들이란 뜻이 되죠. even though라는 건 7과에 있었던 despite하고 뜻은 같지만 얘는 접속사. despite는 전치사. experience fall asleep. 얘는 ev 형자라.
형용사 나온 거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건 잠이 든, 이런 형용사죠. A가 없으면 잠들다 라는 뜻이고요. A가 있으면 asleep 하면 형용사죠. 아, get lost, 뭐, 길을 잃다. 얘가 PP예요. PP는 형용사예요. 즉, 길을 잃는 한 형용사예요. 일반 동사의 폐허에 형용사 나온다고? EV 형자예요. 무슨 유야? become유죠. fall이나 get은 become유죠. 뭐뭐가 되다. 잠든 상태가 되다. 길을 잃은 상태가 되다예요. 게스트하우스, 숙소, 여관. 다음 페이지의 단어도 당연히 외워야죠. 시험 봐야죠. 자, hands free. 하이픈이 있네요. 그럼 형용사가 되네.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하이픈이 있으면 주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복합명사도 되죠. 뭐, mother in law. 이런 거다 가운데 하이픈이 있고요. 그거는 이 오가에서 할 겁니다. 명사와 간사. handwritten. 과거분사네요. 손으로 쓴. 자, keep ing. 자, 큰거 없으면, 뭐뭐를 지불하다의 전치사 for가 쓰이는구나. presence가 앞에 있는 거란 뜻이구나, 어근이.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is presence made me happy. 그의 존재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리가시고요. 예, 이것도 연결돼가지고 형용사 sugar free의 free는 뜻이 뭐뭇이 없는 이란 뜻이죠. free는 뜻이 세 개예요. 뭐뭇이 없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그래서 공짜인 또는 자유로움까지 있는 거죠. 억압이 없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상태, 공짜인 상태, 뭐뭇이 없는. sugar free 하면 설탕이 없는. 뭐, 또뭐 있니? 안, 좀, 무슨 free가 있냐면, wrinkle free 그러면은 주름이 없는. duty free 그러면은 의무가 없는. 즉, 관세가, 세금이 붙지 않는 해가지고, free란 말들이, 예, 없는 이란 뜻입니다. 면세의란 뜻이, 그 말이 왜 성향이 안 나지? duty free 하면 면세의. 내려갑니다. 제안하다도 있고요. 예. 자, 이건 뭐 단어 뜻돼 있는 대로 보시면 되는 거라 나하고 할 사람들은 아니죠. 예. 예, 이것도 단어 뜻 외우는 거지. 나랑 할 사람은 아니네. 넘어갈까요? 예, 요건 예문들을 좀 봐야겠네요. 자, I try to balance work and play 해서, 그러니까 일과 놀이, 즉 일과 노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다. 동사네요. 투부정사 다음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워라벨이라 그러던데요. work and life 사이에 밸런스에서 워라벨 이렇게 뭐 하대요. 그래서 뭐 서울대생이 자기는 대단한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거를 서울대 인터넷 뭐라고 되고 학내 망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가 많았다 그러죠.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큰 욕심 없는데 구급공무원 돼가지고 정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날뭐 쉬고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자기 뭐큰돈벌 생각 없다 그럴 수 있죠. 한번 사는 삶인데 나쁜 짓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해. 남피안 주고 자기 할일 하면서 자기가 좀 적게 쓰고 살겠다. 워라벨을 워크 앤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갑시다. 그건 뭐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드가 조동사미라 하우머치가 하나의 음이다니라고 했죠. 이 조동사 앞에 있는 게 하나의 묶음이라고 했죠. pay for 뭐뭇을 지불하다. 그래서 얼마 주고 pay for가 되는 거죠.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ticket? 그
표에 얼마를 지불했나요? We should know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중요성, importance가 명사죠. important가 C 대신에 T가 되면 importance가 아니라 important가 되면 형용사죠. 중요한. 내가 왜 이걸 쓰고 앉아있지? 이게 너무 쉬운 단어를. This machine is the latest thing in computer technology. Latest는 최근에란 뜻이에요. 최상급이죠. Late의 최상급이죠. 최첨단이란 말이 되고요. Technology는 기술. Technology. What does the man suggest is the best solution? 얘가 what이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있던 애인데 얘가 왜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Suggest가 Suppose나 Suggest가 얘가 비스켓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비스켓. 그래서 얘는 T 해야죠. 그래서 언뜻 보면 What does the man suggest is the best solution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동사 다음에 제안하다 비동사가 나오는, 일반 동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what이 있었는데 얘가 비스켓이라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런 상황이 되다. 내려가서 I agree with every word you've just said. 이렇게 돼 있네요. 다음 갑시다. I agree with every word you've just said 에서 네가 방금 말한 그 말,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which가 생각되어 있죠? 대신어. 얘는 왜 생각한 거야? 목적격 관계되면서라 그렇죠? 그럼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점을 찍어야겠네요. 얘가 얘죠. 그러면은 which나 that은 원래 무슨 단어야? 바로 앞에 있는 단어죠. 원래 동가로 안의 문장은 You've just said every word가 되는 거죠. 네가 방금 말한 모든 말들에 동의한다. Agree가 동의하다. We advertised our car in the local newspaper. 지역의라는 형용사죠. 지역신문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차 광고를 했다. Extra information will be found at the bottom of the page. 맨 아래를 bottom이라고 하죠. 이거 원래 바닥이란 뜻이죠. 추가적인 정보죠. Extra information. Extra는 추가의 여분의 이런 뜻이 있으니까. My brother works in downtown Seattle. 시애틀의 시내에서 일한다. Downtown은 시내란 뜻도 되고요. 좀 빈민가란 뜻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그래서 반대말이 업타운이 되면 그거는 다운이 아니고 업이니까 그거는 부유층 거주지를 업타운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My parents donate money every year. 기부하다. Donation, donate. 동사는 donate죠. She didn't express an opinion. 의견. 널 express, 표현하다. 표현하지 않았다. Don't rely on, 기대지 마, 의존하지 마. An air fresher to clear the air.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환기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환기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밖에 공기가 더 나쁘니. The job needs some creative라고 쓴 거네요. CREA라고 쓴 거죠, 이게. 예, 네, 이렇게인데 이게 이렇게 A란 얘기고요. Creative, 창의적인. Spend your time wisely. 네 시간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써라. 부사고요. We will post these pictures on the internet. 게시하다, post. 동사로 써서 그렇고 명사로 써서 뭐 기둥 뭐 이런 거 아니야?
우편 뭐 이런 뜻도 되고요. What kind of work experience?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요? 조동사 앞에 있는 거가 하나의 의미 단위예요. 경험이란 말이죠. 어떤 종류의 업무 경험을 do you have, 갖고 있나요? 무슨 일 전에 했었냐고. This hands-free, 손을 대지 않고도 할수 있는 디바이스. 이건 기계예요, 기계. 참고로 디바이스는 동사예요. 이거는 뭔가를 고안해낸다고, 얘는 명사로 기계. 어드바이즈, 어드바이스. 충고하다, 충고. 고안해내다, 기계. 발음도 똑같죠? 어드바이즈, 디바이즈. 디바이스, 어드바이스. C가 되면 명사고 S가 되면 동사입니다. This hands-free device lets me make calls by voice commands. 목소리 명령으로 오사네요.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나오는. I couldn't fall asleep. 잠들지 못했다. 잠들다란 말이죠. So I watched the movie. 그래서 영화를 봤다. 아, 나도 며칠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씨. TV 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자서.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T들이, 아니, 빈칸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빈칸이 중요하다. 이렇게.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잘못된 거 고치는 건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문을 거의 외운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뜻이 비슷한데도, 어떤 건 뜻이 되게 비슷한데도 본문하고 다르니까 그것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빈칸 조심해야 돼. 여기도 그렇지만. Look, Dad, this is mom's birthday gift. Oh, you giving her a memory stick? Yeah, I've got made a family video clip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For mom and 그리고 saved it on this stick에다가 저장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esent? 그 무엇을 생각하냐? 그 저기 뭐야, 이 선물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세요? 아, 무슨 이런 교육방송 대화나 하고 앉아있으니. I think it's really touching.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터칭이다. 같은 말 뭐야? 무빙이죠. 얘네 둘이 감동을 주는. 감정 분사니까 사물이 주어면 ing가 맞다. 사람이 주어면 it인데. She loved it. 그거 좋아하실 거야. Jenny,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online comic Scary Night?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I didn't like it. 별로 안 좋아. I thought it had too many sound effects. 너무 많은 소리 효과들이 들어가 있어. Really? I thought they made the story more interesting. 이때의 데이는 뭐야? Sound effects죠. 그 복수잖아요. 그것들이 그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든다고 생각해. 접대지 생략돼 있고요. 타목절 접대지 생략돼 있고 여기. OV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가 나오고 얘가 의미상이죠. 얘가 의미상이 동사니까 이렇게 사물은 ing다. 사물은 ing다. 동사 나온 다음에 또는 목적격 보호로 쓰이니까 그 이야기가 더 흥미를 주는 거라고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I couldn't focus. 집중을 못 하겠어. Because I was too scared. 너무 무서워서. 사람은 뭐라고? ED다.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과거 분사인가? PP. 나는 두려움을 당했어. 이 말이죠.
얘는 Hey Julie, have you heard about the peas and rice game? Yeah, isn't it the one that donates rice when you get a right answer? 정답을 맞췄을 때 이런 거지? 쌀을 기부해 주는 거지? 의문문이죠. 그거지 않니? 이거죠. Isn't it the one? 그것이 그거 아니야? 쌀을 기부해 주는 네가 정답을 맞추면 Yeah, what do you feel about the game? Think죠, 이거.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ame?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이거 외우란 얘기잖아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Think 외워야 된다는 거고요. I think it's a creative game. 굉장히 창의적인 게임이야. You can have fun and help out hungry people. Hungry people을 더 hungry해도 똑같은 뜻이 되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hungry people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더 rich 그러면 rich people, 더 poor 그러면 poor people 이렇게 바꾸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을 help out 도와줄 수가 있어서 Have you bought it yet? 그걸 아직 벌써 그걸 샀니? 아니라 played 해봤니? 게임이니까 해봤다 그래야죠. No, but I'm going to try it out this Saturday에 한번 해볼 거야. Weekend에 한다고 구문에 돼 있으니까 Saturday가 아니라 이번 주말에 할 거야. Sally, did you watch Super Voices Top 10 finalists yesterday? 뭐 길어. Super Voice라고 하는 것에 최종 10명의 주자들에 대한 거 봤냐? Yeah, they all sang much better than before.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전부 다. 얘는 비강이에요. Very가 되면 안 돼요. 얘가 fast, me, a lot. Far, even, still, much, yet, a lot 같은 뒤에 비교급 나오는 거를 강조하는 뜻이 뭐예요, 얘는? 훨씬이죠. 얘하고 같은 게 뭐라고? 파, 이븐, 스틸, 머치, 옛 얘들을 패스미 얼라시라고 하죠. 외우셔야 되고요. 비강입니다. 비급 강조. 훨씬 더 좋아. 전보다 노래 더 잘 부르대. Yeah, they did 그렇더라. I think this singing contest helps them get closer to their dreams. 그러니까 얘가 오사라, 오준사긴 하죠. 오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 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왜냐면 얘가 EV 형자라서 더 가까워지다죠. 뭐뭐가 되다. 비컴유잖아요. 뭐에, 뭐뭐에 더 가까워지다. 그들의 꿈들에 더 가까워진 걸 도와준 것 같아. 이 문장은 T 할게요. This부터 내가로 갖춰지고요. 이건 뭐가 생각되어 있냐? 대지 생각되어 있죠. 타목절 적대 생략된 거죠. 쓰세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꿈들에 더 가까워지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죠? I'm with you. 그러니까 같은 말은,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함께 있어란 말은 I agree with you. 둘 다 일형식이네요. 그러니까 be with가 agree with하고 같은 거라서 I'm with you. On that.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하고 동감이야. I can't wait to watch it. 그러니까 보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 Their next performances. 그들의 performances. 다음 공연을 보는 걸 기다리기가 어려워. 즉 정말 보고 싶어 이런 말이겠죠. Hey Lisa, I got over 100
comments on my SNS post에서 SNS의 게시물에 명사겠죠. 한정사가 있으니까. 100개가 넘는 comments. 그러니까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 거죠. 넘게 받았어. 되게 좋은 일인가 보지? 잘하고 산다. 그 나이에 SNS하고 사시고. Why wouldn't feel comfortable to share my posts with so many people? 나는 기분이 comfortable 하면은 ABLE를 끝난 거야. 자, 편안한 걸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내 포스트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Really? I think it's great.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나는. That a lot of people see my post. 진가전법이 되는 거죠.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고 얘가 동가로 나왔으니까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그 사이에 동가라고 나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I'm not with you. 이제 나는 너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I don't agree with you. 난 너하고 동의하지 않아. 또는 I disagree with you도 있죠. Don't agree를 disagree로 바꿔도 되죠. agree에 맞는 말은 disagree 하면 되죠. 난 너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I only want to share my post with my close friends.' 이때 close는 형용사로 가까운이죠. 동사는 close, 닫다, 문을 닫다고요. 형용사로는 가까운이란 말이죠. 내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공유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Excuse me, can you help me order with this equipment? 그러니까 equipment가 이건 이 도구나 이런 장비 같은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machine, vending machine이죠. Sure, first press the hot dog button and choose your hot dog and drink. 간단하네요. Okay, how do I save for my order? 아니, save가 아니라 pay가 돼야죠. 어떻게 돈을 지불합니까? Touch the done button. 다 됐어. 과거분사 done 아니야. Do, did, done. 다 이루어졌어 버튼을 눌러. At the top. 그리고 pay for them. 그리고 지불을 해. pay는 for가 나오는 거야. 전치사.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top이 아니라 at the bottom. 바닥에 있는 done을 누르라는 거죠.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와우, wow, it's so simple. 쉽네. This machine is much faster than standing at the counter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네. 비강 아까 했고요. 뭐 쓰면 안 된다고? Standing보다 ordering. 즉,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I'm with you on that. 난 동의해요. It really saves a lot of time when there is a long line. 줄이 길 때. 그쵸. 미국에서 롱라인이란 말을 내가 들었던 게, 내가 그 갯스테이션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 있으면은 오후 4시쯤 되면 꼭 오셔서 맥주를 8캔짜린가를 매 오후 4시쯤 되면 오셔가지고 버드와이저 8캔짜린가 맥주를 8캔짜린가 사가는 백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차를 그렇게 대지 말라 그래도 꼭그 주차장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차를 그렇게 안 대고 금방 자기는 사간다 생각해서 그 가게 문 바로 정문 앞에다 차 대고 내려가지고 들어와서 그 맥주만 딱 사갖고 그리고 나가셔. 근데 그 맥주값이 예를 들어서 8캔짜리가 월마트 가면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서는 10,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편의점? 갯스테이션에서는 한 12,000원 한단 말이야. 매일 사가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월마트 한번 가가지고 큰거 여러 개 사갖고 오면 맨날 와야 될 일도 없고 돈도 아끼고 할 텐데 왜 월마트 안 가고 여기서 사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맨날 그렇게 오니까 그런 간단한 말들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long lines 그러더라고. 월마트 가면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이 그러니까 뭐지 캐셔한테 돈 지불하고 가려면 이마트에서 쓰잖아요. 그 기다리는 게 지루해 어떨 때는 정말 앞에 사람들 막 계산하는 게 많으면 그러면서 시간 날리는 게 너무 짜증나고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줄이 길 때에 자판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자. 이건 왜 그게 없냐? 종합 문제가 없냐? 왜? 갑시다. 소댓이 떨어져 있으면 떨결이잖아요. 결과 부사절이고요. 너는 너무나 어려서 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not이 있으면 so that not이 있으면 투투 형법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결과 부사죠. 얘는 투부 결이죠. not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so that not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바빠서 내 이메일을 점검할 수가 없었다. 투투용법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두 단어를 더 써라 그럼 뭐 쓰는 거야? 내가 이메일을 체크하지 못했다. 굳이 안 써도 되지만 for me를 쓰면 얘가 의주가 되는 거죠. 의미상이죠. 내가 점검하는 걸 못했다. 너무 바빠서. 그 여자 너무 약해서 걸을 수가 없다. 어디 병 걸렸구나. 아무리 약해도 걷는 걸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병이 걸렸는 것 같아요.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는 너무나 약해서 몸할 수 투투가 너무나 몸해서 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So that can이 나오잖아요. My son is so smart that 이건 so that인데 여긴 can이잖아요. not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enough to가 나와야죠. 얘도 역시 투부 결. 얘가 결과부사절이잖아요. 너무나 똑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Smart enough.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우린 뭐로 외웠냐?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뒤에 와야 돼. enough가 부사거든. 얘는 부사구고.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My son is smart. 내 아들은 똑똑하다. 이 형식이라고. enough도 부사. 충분히 똑똑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순서 이렇게 쓰는 거죠. Smart enough가 맞지, enough smart 하면 틀려요.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다. She is so tal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So that이 떨어져 있고, not이 없으니까 enough to가 나와야 되고, 얘가 순서라는 거고요. Tall enough, strong enough, 뭐, fast enough, 무슨 뭐. Old enough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얘가 부사라고요. 충분히란 부사예요. 충분히 키가 커서 어떤 결과? 투부 결이에요. 이런 결과. 그 높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선반도 다다를 수 있다. 손을 뻗으면 다다를 수 있다. Strong 나오네요. Strong enough. 아 이거 틀렸어요. He is so strong. 야 이거 왜 틀린 이걸? 그는 매우 강해서 그는 그 차를 들 수가 있다. 옮길 수가 있다. 야, enough strong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날라 그래, 얘. 이게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거로 나오는 애야. strong enough라고요. 큰일 날려 그래, 이거. 순서.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로 외우고 산다 그랬잖아요. 부사, 투부, 결. 그는 충분히 강해서 그 차를 들어올릴 수가 있다. so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는 누가 결정해? 이 동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He speaks quickly enough to 충분히 빨리 말해서 to 뭐랄까요? 충분히 빠를 말해서 To make people dizzy. 그냥 뭐 아무 말에 쓰는 거야.
디지는 어지러움이란 말 아니야? 충분히 빠르게 말해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구나.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왜 이렇게 클리냐. 얘를 so that으로 바꾸면 he speaks so quickly that he can make people dizzy. So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부사가 나온 이유가 뭐야? speaks 때문에 일반 동사 뒤에 부사 나온 거죠. 얘는 왜 형용사 나오는 거야? 아니, 비동사 앞에 형용사 나온 거죠. 자, 요 문장 하나와 요거는 왜 틀리고 그래? 티하시고요. 얘는 얘 티할까요? 외우십시다. 자, 거기까지 하면 지금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불무중 2학년 학교 자료. 이제 제가 찍은 거. 근데 추가 자료가 나와가지고 계속 찍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I'm so sure that I can ride a roller coaster. 이렇게 됐네요. 예, 우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not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so then not은 투투로 바꿔야죠. 한번 바꿔볼까요? I am too short to ride the roller coaster. 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투투 용법이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너무나 키가 작아서 그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투부 정사의 부사용법 중에 무슨 용법인가요? 투부목, 투부결, 투부근, 투부원 뭐 이렇게 있는데 뭐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투부결이 되겠죠. 굳이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된다. 두 단어를 동원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됩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for me를 쓰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제 얘를 우리가 마다통할 때 얘기는 의주. 얘가 의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타는 것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의주 우동이 되는데 여기 for me를 쓸 필요가 없는 게 이 문제 전체의 주어인 I와 얘가 같기 때문에 굳이 안 씁니다. 굳이 쓰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안 씁니다. I am too short to ride 이렇게 나가는 거지 for me를 쓰지 않죠.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탈 수가 없다는데 굳이 for me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수 무슨 부사절입니까? 접속사 대신데 예 결과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떨결이라고 외우게 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수화하고 대신 떨어져 있으니까 떨결 결과 부사절. 얘는 결과 부사구 즉 투부 결 결과 못한다 낫이 없는데요? 아니 투투잖아. 못한다 이거고 얘는 낫이 있잖아요. Jane is so selfish that she can't think about other people's feelings.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는 거고 꺽쇠 치는 거고 결과 부사절이고
낫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투투로 가야죠. 이렇게 되면. 제니. 아, 선생님, 지겨워요. 하세요. 지금 지겹게 하세요. 중3 때도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이 짓하지 않게 하려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 하고 있을 거예요? 제니 is too selfish. 그래서 to think about other people's feelings 이렇게 되는 거겠죠? 쟤는 너무나 selfish, 개인주의적이라서 이기적이라서 self가 자기 자신이니까 ISH 붙으면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ool 같은 게 있으면 ISH 붙으면은 이게 형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너무나 자기만 생각해서 결과가 뭐야?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되는 거죠. 투투용법이 되는 거죠. 아, so, 대, not이 나오면 투투가 되는구나. 예. so, 대만 나오면 enough가 나오는데 이제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enough 붙은 다음에 투가 나오는데 그건 so, 대시 붙어 있을 때잖아요. 아유, sorry. so 대시 떨어져 있으면서 낫이 없을 때 얘기고 so 대시 떨어져 있으면서 낫이 있으면 투투 so 대시 떨어져 있으면서 낫이 없으면 enough 투가 됩니다. 그럼 뭐 뒤에서 하게 되겠죠. We are so tired. 너무나 피곤해서 낫이 들어가네요. 우리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 We are too tired to walk more 이렇게 되는 거죠. 투투용법이라 너무나 피곤해서 뭐뭐 할수 없다고? 걸을 수가 없다고요. 얘는 투부 결이라니까요. 결과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원인이 뭐야? 너무나 피곤하다고. 내려갑니다. I can ride a roller coaster. I'm too short. 이거는 위에다 했습니다. 저 위에 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내려갑니다. So then, not이 나왔네요. So then, not이 안 나오면 어떤 식이 되는데 그럽니까? 그 밑에 있네요. So that, not이 없네요. So then, not이 나오면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더라고는 투투용법이 나오면서 투부 결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오늘 축구를 할 수가 없다예요. 여기 낫이 없는데요. 투투라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so 대만 나왔잖아요. 낫이 없죠 여기. 그러면 매우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걸 할수 있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방은 매우 커서 200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구나. 뭐뭐 할수 있다니까. 이때는 enough to를 씁니다. The room is big enough to fit 200 people 해서 enough 나오고 to 나오는 거고요. enough 품사가 뭔가요? 마더 텅에서 다 했어. 네가 마더 텅에서 안 해온 거야. 얘도 부사고요. 그러니까 I am tired 이형식 아니니? I am happy. 그럼 마더텅 일가가 되게 중요한 거였다니까. 1, 2, 3, 4, 5형식이. 그게 엄청나게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쳐요. 마더텅 일과를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된다니까. 얘는 The room is big enough to fit 200 people. 그 방은 충분히 커서 이때 enough는 부사가 돼야 돼요. 왜요? 이게 2형식이란 말이야. 얘도 2형식이고, I am happy. I
am happy. 나머지 다 부사라니까. 충분히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부사입니다. 충분히 해서 뭐뭐할 수 있다라는 부사입니다. 얘는 투부 결이에요. 충분히 커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사는 누구를 꾸며줍니까? 예, 여기 있는 big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해석이 그래서 충분히 커서 결과가 뭐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fit은 들어가다, 맞다, 뭐 수용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충분히 커서 결과가 뭐야? to be 결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두 문장을 앞에 문장 두 문장과 뒤에 문장 두 문장을 그대로 그러니까 so that not이냐, so that이냐 를 가지고 to냐, enough to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가볼까요? 자, I was so young that I could. 그러니까 so that not이 나오는 거죠. 그럼 투투가 나와야죠. 너무나 어려서. 여기는 0이 여기로 오네요. 나는 너무나 어려서. 결과가 뭐야? 투부 결이죠. 이게 not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투투 자체가 뭐뭐 할수 없다는 뜻이라서 I'm too young, 너무 어려서 to understand the study story,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My uncle is so tall that 너무나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지붕을 실링은 지붕 아니니 낮은 지붕을 가진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럼 투투 나와야죠. 너무나 커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아, my uncle is tall. My uncle is tall. 그렇잖아요. 다 부사 날리면 뭐만 남아? My uncle is tall. My uncle is tall만 남잖아요. My sister is so tall that she can. 어, can이 나오네요. So that can이 나오니까 너무나 커서 아니 매우 커서. 그 여자는 롤러코스터 탈수 있다. 누난가 보네요. My sister is tall enough to ride a rollercoaster. 이렇게 됐네요. enough 품사가 뭐라고? 부사예요. 얘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이게 부사인 거 어떻게 알아? 형용사 꾸며주나요? 충분히 큰내 여동생은 충분히 큰 상태이다. 결과가 뭐야? 투부 결이잖아요. 충분히 커서 그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다. 투부 결이 된다고요. So that not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밑에 갑시다. The boy got up so early that he could. 그러니까 so that이 또 나왔는데 not이 없잖아요. 그러면 enough도 써야죠. The boy got up early. 얼만큼 충분히 일찍 일어났는데 이 early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줘요. 어? 아까 형용사라면서요. 형용사 꾸며줬는데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가 문장에서 뭐해? 동형 부수식. 형용사 수식하잖아요. 이 부사는 지금 뭐 수식해? 부사 수식하죠. 이게 부사면 어떻게 합니까? 과로비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 옆에 부사 나온 거잖아. 빨리 일어났었다. 그 남자애는 빨리 일어났었다. 얼마나 충분히 빨리 이거 할 정도로. 그래서 결과가 뭐야? To catch the bus, 스쿨버스. 스쿨버스를 잡을 수가 있었다. 해석은 The boy got up. 그 남자애는 일어났었다.
충분히 빨리 일어났었다. 그래서 결과가 그 버스 학교 버스를 탈수 있었다. 이때 두는 투부 결이 되잖아요. 이게 원인이잖아. 일찍 일어났다는 원인 때문에 투이하는 결과입니다.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거 똑같아. 내 삼촌은 너무 커서 결과가 뭐야? 그렇게 좁은 머리 그 천장이 낮은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이때는 투부결이죠. 투부결이 맞죠. 얘는 사실된 거 결과고요. 대절은 다 부사절, 대절은 다 부사절, 투부전선 다 부사구, 부사절, 부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My uncle's so old. 이제 위에 거 다시 하는 거네요. He can watch the movie. 다르네요. My uncle is old enough.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외우겠어? 마더텅에서. 아이고, 급하게 쓰면 안 되죠. 스트롱 이너프하고 스트롱리 이너프라고 우리는 외우게 합니다. 나하고 소배된 애들은 다 저렇게 외웁니다. 부사로 이너프가 쓰였을 때 얘는 부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너프는 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외우고 살면 너 고3까지 이런 문제 나오거나. 스트롱은 형용사고 스트롱리는 부사네요. 얘도 부사인데 충분히 빠른 충분히 빨리 얘가 맞는지 여가 맞는지가 시험에 나오거나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he was 나오면 strong이 맞겠죠. 비동사 앞에 형용사니까 he moves 같은 일반 동사 나오면은 strong이가 맞겠죠. 왜 일반 동사 앞이니까. 결국은 다시 일과 마더텅 일과에서 얘기했던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는 충분하게 강하기 때문에 결과가 뭐야? To win it. 그걸 이겨낼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라고 된다고? To be. 결이라니까요. 충분히 강해서 이겨낼 거야라는 결과예요. 그는 충분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야? To win it. 그걸 이겨낼 거야. 여기서 스트롱이 맞냐, 스트롱리가 맞냐를 구별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다 똑같아요. Enough, to win it, he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 얘는 비동사고 얘는 부사 일반 동사란 말이야. 비동사 앞에 형용사 온 거고 일반 동사 앞에 부사 온게 고3까지 나와요, 이게. 정말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뭐 외우라고 그랬어.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 외우고 살아라. 얘는 왜 형용사입니까? 아니, 옆에 비동사가 나오거나 형자가 나오면 형용사겠죠. 얘는 왜 부사입니까? 앞에 일반 동사 나오니까 부사 나오겠죠. 외우고 사셔야 돼요. 아니, 이걸 왜 대학교 가가지고 토익 공부하다가 물어보냐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토익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별것도 아니거든? 토익이 뭔가요? 대학교 가면 나중에 좀 어려운 영어 시험들 봐야 돼요. 토익이라 그래요. 토익이나 뭐 토플 이런 거 보게 될 텐데 그때도 너는 이 수업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 니네가 처음이 아니라고. So 너무나 어려서 충분히 나이가 많아서 그 영화를 볼수 있다. He is old enough.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뒤에 와야 돼요. enough가 얘가 형용사예요. 왜? 비동사 옆에니까 형용사예요. 얘는 부사예요. 얘가 얘 꾸며진단 말이야. 내 삼촌은 충분히 나이 많은. 그는 충분히 강한. 그는 충분히 강하게. 아, 충분히 강한, 충분히 강하게. 아, 스트롱이나 스트롱리는 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구나. 누가 결정해?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하는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래에게서 재미없죠. 아우, 반복해야 됩니다. 평생 까먹지 않습니다. 이게요, 고3까지 나오는 이유는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동사 앞에 부사가 고3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쏘댄용법도 있고요. 어딨어? 쏘댄용법도 있고요. 더비더비도 있고요. 많습니다.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동사 앞에 부사가 고3까지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잘 해놓으세요.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애들은 새로 받지 않는다고. 저건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왜 고등학교가 저런 거를 가르쳐 달라고 연락을 하냐고. 선생님,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한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좀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건데요. 아니, 이걸 언제 가르치냐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안 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She's so rich she can buy the car. 너무 많이 부자라서 그 여자는 차를 살 수가 있대요. She's rich enough.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요렇게,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이거 합니다. 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에도 나오기 때문이죠. 순서라고 씁니다. 순서라고 씁니다. 왜요? 그러니까, rich enough가 맞지, enough rich 안 돼요. old enough가 맞지, enough old가 안 된다고요. 순서예요, 그래서. old enough, rich enough, strong enough.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여자는 충분히 부자라서 그 차를 살 수가 있다. 그럼 so that의 낫이 안 나오는 거네요. so that 그 여자는 충분히 부자라서 그 자동차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뭐 딱히 뭐 대단하게 티할 만한 건 아닙니다. 요거 외우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문장. 다음 갈까요? 자, 그렇게 strong enough, strong enough로 외우고 가야 됩니다. 여기도 old enough, rich enough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enough to가 나오려면 so that 나오고 not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to가 나오려면 예, 요 위에 이 to가 나오려면 so that not 너무 도식적으로 외우지 말고, 나는 너무 어려서 뭐뭐 할 수가 없다. 뭐뭐 할수 없다. 그러면 투투. 나는 그 삼촌은 너무 커서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투투. 커서 탈 수가 있다. 그러면은 형용사 enough나 부사 enough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enough to죠.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까요? enough to. enough to 여기도 enough to enough to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 한번 아무거나 영작 해볼까요?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그는 매우 빨라서 그자를 만날 수 있었다. He was So quick that 매우 빨라서 뭐할수 있었다? He could meet he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매우 빨라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과예요. 만난 거예요, 이거는. 부사 해볼까요? He walked so quickly that he could meet her. 이렇게 되잖아요. So that 써야 되는데 that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왜 퀵이라는 형용사고, 얘는 왜 퀵클이라는 부사입니까? 예, 비동사라 형용사 나오고, 일반 동사라 부사 나온 겁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가 오는 이유는 앞에 있는 동사 때문이다. 소도 부사, 대졸도 부사다. 떨어져 있으니까 결과 부사절이다. 떨, 결,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T 하나 할까요? 요거 T 하나 할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T 하시고요. 자, 혹시 못 쓴다 그러면 정지하고 쓰세요. 정지하고 쓰시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얘기네요. 와 동명사, 동사를 명사처럼 쓰기 위한 표현이고 뭐뭐 하는 것의 의미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잖아요. 네, 명사잖아요.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잖아요. 뜻이 그래서 명사인 딱딱한 느낌 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되죠.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인 뭐 이런 뜻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쏘났네요, 이 아저씨. 어우, 훌륭한 아저씨네. My hobby is singing은 내 취미하고, 이게 둘다 EV예요. 내 취미하고 노래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명사일 때, 보호가 명사이면, 주격보호가 명사이면, SC, 주격보호가 명사이면, 주어와 보어는 같은 거예요. I am John. 내가 John이고 John이 나예요. 내 취미가 노래하기고 노래하기가 내 취미예요. 근데, 똑같은 singing이지만, 이건 동명사고요. And, he is singing, 우리는 뭐로 했니? My sister. 사람이잖아요. My sister is singing. 그럼 얘는 형용사예요. 내 여동생이 노래하는 것이다. 이럴 순 없잖아요. 노래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이퀄이지만. 이게 현재 분사예요. 주격 보호로 이 형식인데, My sister is singing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I am happy. 형용사라고요. 얘는 My hobby is singing은 I am John. 명사 나왔잖아요. 내가 John이라고요. 이퀄이라고요. 얘는 I am happy. 나하고 해피하고 이퀄은 안 되잖아요. 나를 수식하게 해서 나온 말은 맞지만 노래하는 중인 사람이 누구야? 뭐그 남자 또는 내 여동생인데 얘하고 얘가 이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얘는 현분이고요. 현재 분사. 얘는 동명이란 말이에요. 동명사. 이게 고3까지 나오더라 이거예요. 현재 분사냐 동명사 이거 구별하는 게. 이거 왜안 해오고 사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스프링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건 T 할게요. 이걸 지금 새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했던 거란 말이야. 내 취미, 노래하기. 내 여동생, 노래하는 중. 아, 뜻도 써줘야 돼요. 얘는 동명사라 뜻이, 뭐뭐 하기. 내 취미, 노래하기. 얘는 내 여동생이나 또는 그 남자는 노래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 이란 말이에요.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 그는 노래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어느 중학교에 1학기 시,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법이 있었어요. 이게 사물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ing가 보통 온다. 이게 사람이면, 보통 ed가 보호로 온다. 뭐예요?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니죠. 얘는 슬라이스드 치즈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고요. 요렇게 쓸게요. It was exciting news to her. 그것은 흥미를 주는 뉴스다, 그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를 주어로 하면 될거 아니야. 그 여자를 주어로 하면 여기 excited가 돼야 돼요. 바꿔볼까요? She was excited about, 보통 about 쓰여요.
그냥 뉴스 쓸게요. 그럼 봐보세요. 사람이 주어로 오면요, ED가 답이라고요. 지금 물론 여기에는 EV 동사가 나온 다음에 2형식 동사 나온 다음에 ING. 얘는 2형식 동사 나온 다음에 PP. 그것은 흥미를 주는 것도 능동이라고요. 능동. 막 이것이 뭔가를 막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미를 막 줘요. 그런 뉴스라고요. 그 여자에게. 근데 얘는 그 여자는 막 흥분을 당한 거예요. 아, 되게 좋다. 그 뉴스에 대해서. 사람이 나오면 PP, 사물이 나오면 ING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더라니까. 교과서 본문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교과서 본문에 I was excited가 나왔어요. I was excited. 근데 시험에 It was 해놓고서는 괄호 돼 있어요. 뭐 넣어야 되냐고. 근데 그냥 본문 외운 애가 excited 쓴 거예요. It was면 exciting이 돼야죠. I 사람, I was excited. It 사물, It was exciting이 돼야죠. 이게 뭐라고 이걸 틀리냐고요. 외우지 말라 그러는데 본문 왜 외우니 고등학생이? 그거 외우다가 잘못 외워가지고 그것도 틀린 거 아니니? 밑에 거는 제이는 좋아한다. 이게 목적어인데요. 이 안에 치즈가 잘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 과거분사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무슨 뭐 processed food니 무슨 뭐 frozen food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여긴 애들이 감정 분사일 때 감정 A라고 쓰겠습니다. 감정 분사일 때 형용사잖아요. 분사니까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이 감정을 나타내잖아요. 밑에 써있을걸요? 많이 아실 있으면 써줄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예를 들어서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또는 boring이냐, bored냐 또는 뭐 moving이냐, moving은 뭐야 뜻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을 주는 뜻이잖아요. 사물이니까 The movie was moving. So I was moved. 같은 말이 터칭이잖아요. The movie was touching. 감동을 주네요. So I was touched. 제일 유명한 shock. The news was shocking. So I was shocked. The news was embarrassing. 너무 당황스러운, 이건 충격을 주는 거, 이건 당황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The news was, 그 뉴스는 굉장히 embarrassing. 당황함을 준다. So I was embarrassed. 이렇게 된다. 외우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외우세요. 얘는 사물이 주어고, 얘는 사람이 주어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현재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분사는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그러니까, 뭔가를 가해자처럼 하는 건가 하는 것과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있고요. 과거분사는 뭔가를 당했다 또는 뭐뭐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현재 완료에 have PP가 나오는 게이 PP잖아요. 과거분사. 현재 분사 과거분사 해가지고 His story was interesting. I saw a dancing girl. 얘는 능동의 의미예요. 그의 이야기가 막 재미를 줘요. 막 재미를 줘요. 'I saw a dancing girl' 이때 dancing을 이렇게 되면서 얘는 진행형이죠. 진행형이라고 쓴 겁니다. 진이라고 쓴 겁니다. 춤을 추고 있는 여자아이. 진행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ing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요.
PP는 Many people were surprised. 수동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당했다. 사람이 나오면 PP 나온다니까 보통. 전부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면 다른 얘기 나와요. We cleaned up the broken window에서 부셔진 창문에서 이거는 완료의 의미예요.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유리창이 깨져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breaking이 아니라 broken. danced가 아니라 dancing. 이렇게 되잖아요. 춤을 췄던 여자에 대한 춤추고 있는 여자애. 이건 진행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미 다 끝난 거. 깨진 창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에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외우세요. 네 문장. 자, 외우시고요. 내려갑시다.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이거는 말이 웃긴 게, 분사라는 게, 현재 분사. 즉, ing나, 과거 분사. 즉, ed나, 다 품사가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명사 수식하잖아요. 보호하고. 여기 나왔지만 얘가 지금 보호하지 않습니까? 주격 보호로. I am happy죠.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는요? 과거 분사도 I am happy죠.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걸 당하는 걸 당했었다. 과거분사 효용사입니다. I am happy입니다. 1, 2, 3, 4, 5식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알만한 때가 됐잖아요. The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애기. Wounded soldier, 상처를 당한 병사들. The girl dancing in the street, 이건 동가로 치는 거고요. 얘가 형용사로 현재 분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춤추고 있는 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길 찢어서 who 뭐냐? is 보니까 is네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것도 되잖아요. mission impossible이죠. mission which is impossible인데 얘는 왜 which가 아니고 who인가? 사람이니까 소녀사가 사람이면 who가 돼야죠. 14가 안 했어 나랑? 마더슨 14가에서 했어요.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애는 내 여동생이다. 미친 거죠. 왜 길거리에서 춤을 춰? This is a photo taken on my trip to Spain. 동가로 쳐지는 거고요. 이 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I am John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과거분사니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명사고. 그럼 뭐가 생각되는 거야? Which. is가 생각된 거죠. 얘는 who is인데요? 얘는 사람이니까 who고. 얘는 사물이니까 which죠. 사물이니까 which. 사람이니까 who. 14가에서 했어. 관계되면서. 그러니까, 스페인에 내가 여행 갔었을 때 찍었던 photo. 찍혀진 내 여행 스페인으로 스페인으로의 나의 여행에서 찍혀진 사진이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명사가 되는 거고요. 과거분사가 뭐죠?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효용사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티래. 이쪽에 티하겠습니다. 아 이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ing냐 ed냐 가지고 지금 미션 임파서블 얘기한 거라 요거 t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사만 있으면 명사를 앞에서 꾸미고 분사 다음에 다른 말이 있으면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란 말인데 이게 sleep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하나만 있으니까 명사 앞에 오고 baby라는 명사 바로 앞에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고 얘는 댄싱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in the street라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서 꾸며져요. dancing in the street. 이 과거분사도 하나만 있었으면은 photo 앞에다가 쓰일 텐데 왜 뒤에 옵니까? 요 뒤에 on my trip to Spain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뒤에 온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wounded soldiers 돼 있는데 얘를 뒤에 오게 만들어 볼까요? wounded를요? the soldiers
이게 아이가 여기 가야 되잖아. 에이, 다시 쓸래. 뒤에만 생각하다가 더 soldiers, wounded 뒤에 오기 쉽다고요. wounded. 아, wounded가 뭔가요? 이게 부상이 피다니까 과거분사가 돼가지고 부상 당한. The soldiers wounded in the war. 이렇게 되면 뒤에 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과거분사니까 당한 병사들. 그럼 이거 찢어가지고 뭐 생각했다는 거야? 사람이니까 휘치가 아니라 후 현재형이라면 과거형 쓰는 게 돼. 옛날에 당한 걸 테니까 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왜요? 미션 impossible. 미션 which is impossible. The soldiers who were wounde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미션 impossible을 괜히 그냥 재미삼아서 써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단독으로 혼자 쓸 때는 명사 앞에 와도 되는데 옆에 다른 것들이 오게 되면 뒤에 오는 게 맞지 않냐? 단독으로 쓸 수 있었는데 sleeping baby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ing가 뒤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in the street 같은 게 다른 경우에는 the dancing girl이라고 안 하고 the girl dancing in the street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도 뭐 바꾸면 the boy, the baby sleeping on the b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냐?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애기 그때도 sleeping이에요. 얘는 만약에 in the street가 없다면은 the dancing girl 이렇게 쓰겠네요. 춤추는 여자아이. 얘도 만약에 on my trip to Spain이 없었다면 taken photo 이렇게 되겠죠. 아, 물론 그렇게 잘 쓰이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얘기예요. 분사만 있으면 명사 앞에서. 아, 분사만 있으면 현재 분사만 있으면 명사 앞에서. 분사 다음에 다른 말들이 오면 아, 분사 다음에 다른 말들이 오면 과거 분사 다음에 다른 말들이 오면 뒤에 온다. 그 얘기구나. 예. Your question is confusing. History is boring. I'm confused by your question.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만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 분사라고 하는 게 나오면 사물이잖아요? 그럼 보통 ing고요. 사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보통 ing고요. 지금 지겨워요. 많이 했는데요. 계속해. 평생 까먹지 마. 사람이면 ed. 사람이니까 ed라고요. 안 그런 경우는 없나요? 왜 없어? 있지. 언어가 그런 게 아니라고. 100%는 없어요. 여기에 cf 해가지고 만약에 그 영어 선생님이 MK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 되게 지루해. 그럼 뭐라 그러대? He is boring 써야죠. 사람인데 왜 ing예요? 아, 그 사람이 되게 지루하면 주니까. 아니, 사람은 ed고 사물일 때 ing라면서요. boring. 근데 왜 사람인데 ing예요? 아, 그 사람이 되게 지루한 사람이면 ing 쓸 수 있죠. 그 이야기가 되게 지루한 거고 나는 그래서 지루함을 당하는 거고 얘는 능동관계고 나는 수동관계로 나는 당하는 거야 지루함을. 너의 질문은 혼란을 주는 거고 능동관계고 나는 그래서 너의 질문에 혼란을 당한 거야 수동관계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사물이 나오면 ing 사람이 나오면 이드란 얘기지. 사람이 나오는데 ing 나올 수 있죠. 그 사람은 되게 지루함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그러면 he is very interesting 써야죠. interested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이 한 7, 8년 전인가 그땐 다른 아파트 살 때라 기억이 나는데 7, 8년 전인가 밤에 그 스포츠선을 넘기다 보니까 골프가 생중계가 하는데 미국에서 하고 있는 LPGA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미국 프로골프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막 잘하고 있는데 그 전 작년도 그 전해에 우승자인 여자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 진행되는 중간인데 이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작년도 우승자는 참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인터뷰하면서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소감 몇 소식을 할 때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I was so interesting. I was so exciting.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나는 되게 재미를 주는 사람이고 흥미를 주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 I was very excited about this game. I was very interested in this game. 이래야죠. 왜 T라고 해야 되는데 ING라고 했냐? 아니, 그분들이야. 운동하느라고 영어를 막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실수한 거겠지만, 그거 보다가 내가 좀 그래가지고 채널 넘겼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작년도 우승자인지, 작년도 우승자인데 경기에 참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터뷰를 하길래, 되게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훌륭한 여자 골퍼들이 잘 하겠다. 보고 있다가, 영어가 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영어 잘 못하지만, 에이? 영어 선생님이요? 아니, 우리나라식 영어 문법이나 회화나 이 독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려움이 없는데, 미국에 미국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잘못 알아듣는 것도 있죠. 내가 무슨 미국 사람이니 잘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데, 하려는 말은 좀 한국 분들이 어쩌다가 잘 못하는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막 채널을 넘겼던 게 기억, 채널을 넘기면서 다른 데 봤던 기억이 난다고요. 아니, 나도 그때 만약에 그런 식의 인터뷰하고 있으면 당황하거나 긴장하면은 잘 못하고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나는 들리니까 그랬던 거고, 그 여자분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해가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 맨날 영어만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한 얘기가 I am very exciting, I am very interesting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ing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이런 특이한 경우 빼놓고. 아니, 그냥 한번 외워. 이게 뭐 어렵다고, 이게. 이런 걸 지금 몇 번째 계속하니. 넘어가자. 별것도 아닌 거 지금 우리가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Look at the long waited line 아니라 waiting이 돼야 된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인. 이거 외우세요, 이런 건. 이걸 무슨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세요. Waiting line. 이거 외우셔야 돼요. 평상시에 원활한 뜻을 하면서 왜 외우라고 애를 쓰는지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외워야 돼요. Waited인가? Waiting인가? 그런 걸 판단하면 안 되네. 생각하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왜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쓰는 거라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들은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관용어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기다리는 라인입니다. 줄입니다. The lake was full of swimming fish. MMING가 들어가야 되네요. The girl pointing at, 그러니까 이건 ING가 돼야 돼. Pointing at the, 아유, sorry, 미안. 뒤에 게 있네요. 이게 동사네요. 과거분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그 여자애는 가르쳐, 미안해. The girl pointed at the painting wall이 아니라 painted. 칠해진 벽.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잘 모르고 깝깝하면 그냥 외우라 그래? 아니, 아니. Waiting line, painted wall. 이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너가 한 4, 5년만 지나면 질문을 하지도 않는 것들이, 원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가 만약에 공부 쪽으로만 있다면 대학교 다니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Painted wall, 색깔 칠해진 벽. What's the title of this interest movie? Interesting. 얘가 재미를 주는 거란 말이야. 예, interesting movie가 맞습니다. The man is standing on the fall leaves. 그러니까 떨어진 해가지고 fallen이 돼야죠. fallen이야. fallen leaves 하면 뭐야? 낙엽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Fallen leaves, painted wall, 외워야 돼요. Waiting line, 이거 외워야 돼요. Interesting movie는요? 뭐, 이거 흔하긴 한데, 그래도 외우게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ING, ED는 내가 니한테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요. 영어 문법 문제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NG냐, ED냐. 주어 동사 수일치. 그리고 완전문, 불완전문. 에이. 한두 번 얘기했니? 가자. 자, 케이트 에이트 베이트 포테이로즈에서, 그러니까 구워진 감자들, falling rain, 내리는 비,
얘는 surprising, 놀라움을 주는 뉴스. 얘는 깨진 문, broken door.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요? 외우세요. 자, on hot spring day에 Alice was reading a boring book. 그러니까 재미를 주지 않는 책. 다 외워야 된다니까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Boring book. 읽었어요. Under a tree. She was so sleepy. 너무나 됐나와야겠네요. 너무나 졸려서 couldn't focus on the book. 그러니까 so then, not이니까 뭐로 바꾸는 거야? to로 바꿔야죠. 이렇게 해볼까요? She was too sleepy that I too focus on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너무나 졸려서 too 이하하다. So 정지하고 쓰세요. Suddenly, she saw a running rabbit. 달려가는 토끼를 봤어. In front of her. The rabbit was wearing clothes를 입고 있었는데, he looked at his pocket watch. 그의 pocket watch를 보더니만, 주머니에 넣는 손시계 있어요, 옛날에. 조그만 시계 있어요. 동그란 시계인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 옛날에는 손목시계 없어서. 학교 쓰면 얘기했을 테고요. And said, I'm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Alice said, so curious. 너무 신기하네. Where is that dressed up rabbit going? 해가지고 저렇게 잘 차려진 rabbit이 어딜 간 중일까?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잘 차려진 토끼 외워야 돼요. 어디를 갈까 저렇게 잘 차려입고. She started to follow the rabbit. 따라갔어요. The rabbit ran into a rabbit hole로 들어가더니만. 그래서 she did too. 그 여자 똑같이 했어요. The hole was so deep. 너무나 깊었어. Alice started to scream.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외울 것만 있네요. Boring book, dressed a rabbit 외워야 됩니다. T 돼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여기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답 보고서 해줄게요. 거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가지고, 예,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는데, 빈칸이 중요하다. 이게 답을 혹시 모르는 사람은, 여기 서프라이징 이고요. 놀라운 이벤트. 그, sitting together고요. 같이 앉아있는 거. 얘는, technology free 하면은, 기술이 들어간, 그러한 첨단 과학 기술이 없느냐. free는 없느냐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체크. What surprising event did Dad suggest last summer? He suggested a family trip without smartphones. Without이 들어갑니다. Without이야. With가 아니라. On the way to는 어디 가는 길에? 라는 뜻이고요. Be busy with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 전치사 with. 그래서 ing가 나와야 됩니다. to가 나오면 안 되고 ing가 나와야 됩니다. Looking at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to look이 되면 안 됩니다. Be busy, ing. with가 보통 생략되거든요. 마더텅 8과에서 했습니다. 자, 얘는 even though라는 접속사죠. even 다음에 though. so 대신 떨어져 있네요. 떨결. could not이니까 얘는 투투용법으로 쓰는 거죠. 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꾸는 거 본문에서 했었습니다. Be worried about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고요. How long did it take to get to the guest house까지? About 2 hours, 2시간 정도 걸렸고요. The family's guest house was located on the right of the
플라자 리얼 포르스고요. I couldn't fall asleep because I looked forward to the next day. 다음 날 예, 뭘 볼지를 이 기대하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False라고 돼 있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Have seafood fried rice for lunch 이렇게 돼 있고요. 답 보면 돼요. 그러나란 말이 나오고요. 이제 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삽이 뭐예요? 삽입문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운 좋게도 이건 해석이고요. Nearby 근처에 있는 부사예요. To take pictures가 사진 찍다고요. Decide 다 얘가 삼투고 얘가 삼투라서 to 부정사 나온 거죠. What did the writer want to do with a smartphone at the restaurant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고 싶어서 to take pictures at, of the food, seafood 사진 찍기 원했고요. Remaining days, 남아있는 날들 됐고요. Were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were able to. 내려가서 enough to, 그러니까 kind를 수식하는 enough가 부사. to는 to부 결.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친절해서 to 이하란 결과.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는 얘기죠. 보여줬다는 얘기죠. On the street에서, in the bakeries에서, in the parks에서 다 보면 되고요. 예, 이건 뭐 해석이니까 예, 보면 되고요. What did the writer learn from the trip? The importance of a balanced use of the smartphone. 그러니까 균형을 잡힌 balanced, balanced야, C-E-D야. 그러한 균형 잡힌 사용을 해야겠구나. I thought the family's technology trip was very boring. 아, 이거 false고요. 재밌었다라고 해야죠. 이 글의 주제가 그거잖아. I was so independent. 나는 너무나 독립적이다. On my smartphone that I couldn't do anything without it. 아, 이거는 dependent가 돼야죠. 인이 빠져야죠. dependent가 의존적인 거고, independent는 반대니까, 독립적이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예,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거. 바르셀로나 스페인이 맞고요. terrible, 엄청 안 좋았다는 거죠. 첫날은. 20 minutes가 아니라 2시간 걸렸다고요. young man이 아니라 elderly lady였었죠. rice 였죠. 누들이 아니라. My family technology tree is finally finished today. This trip was a new and different experience. 다른 경험이었다. People thought I was so dependent. 이거잖아요. dependent가 나와야지. independent가 아니라. 그 여행 후에 I learn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use. 예. 여기까지 어부터 여기까지 균형 잡힌 사용 좀 더 와이즐리하게 사용해야겠다.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얘는 디펜드가 동사고 의존하다. 디펜던트는 형용사예요. 가이드, 가이드북, 북, 북스토어, 프리, 풋프린트, 그린, 그린하우스인데 얘는 예 동사와 형용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이 그렇다. 얘는 동사와 형용사의 관계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건 네가 보면 되고요. 이런 건 쉬우니까 네가 보시면 됩니다. 읽으세요. 네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 다. 읽으세요. 예, 문장 써야 됩니다. I am so sleepy that I can't. 그러니까 얘는 to로 바꾸는 거죠. 바꿔보자. I am too sleepy to finish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to 용법은 not이 없지만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So that not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왜 couldn't인가? 여기가 과거형이니까 얘가 can't가 아니라 couldn't가 나와야 되죠. 예, to 형법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and to 부 결이죠. 그래서 to 부 정사의 부산용법 중에 결과죠. 얘도 to 부 결이죠. 예, fallen leaves, 떨어진 잎들, 낙엽이 되는 거죠. Please hold a cried, 아니 cried가 아니라 crying이 되죠. 울고 있는 아기, 웃고 있는 여자의 to 너무나 늦어서 잡을 수가 없었다. 이 맞죠? 너무나 어려서 그 영화 보면 안 된다. 19세인가 봐요. 너무나 어려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얘는 crying이 돼야 됩니다. 자 볼까요? 미끄러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네가 읽어보면 됩니다. 이런 거 날아갈 건 아니죠. 이건 빈칸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일치하는 게 2시간 얘기잖아요. A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fried, 그러니까 예, 볶음밥이 되는 거죠. 과거분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frying이 되면 안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과의 문법이 과거분사, 현재분사니까. 어색한 것은 5번이 어색하다. 폰이 없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My family is so busy that he couldn't. 아빠가 너무나 바빠서 couldn't have lunch all the time.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대요. 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가끔, 예, 밥 못 먹고 수업할 때가 있어요. 바쁘면 그럴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안 좋죠. My friend felt so sad that. not이 되네요. 이거 couldn't예요. 왜냐하면 얘는 is를 보니까 시제가 현재가 쓰여야 되는구나. can, can't. 얘는 felt를 보니까 시제가 could, couldn't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걸 보고 시제를 could를 쓸지 can을 쓸지 can't나 couldn't를 쓸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동사의 시제를 보셔야죠. 밑에 I went to ball yesterday. I did the dancing girls. 춤추는 여자애들 현재 분사고요. Waving their hands at the customers에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I bought some dried tea leaves. 그러니까 말린 차의 잎들. 배고팠어요. Waiting line, 줄 서 있는 줄, 기다리는 줄, sorry. 그래서 기다리는 줄, waiting line.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대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 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